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와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신약성경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은요, 카리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로 번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구약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 우리말로는 이게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선물이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타인이 값을 치르고 호의로 나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 누구누구에게 선물 받았어. 나 누구누구에게 선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선물 쿠폰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누군가 쿠폰을 스마트폰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상점에 가서 이것을 사면 됩니다. 쿠폰 보여주고. 저도 받아봤어요. 빼빼로 데이 때는 아들이 보내줘서, 또 딸내미가 보내줘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서 그 쿠폰만 보여주고요. 기프트콘만 보여주고 이게 물건을 그냥 공짜로 사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하기까지 값을 이미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도 공짜가 아니에요.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선포하셨듯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외람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쿠폰을요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값을 지불한 것으로 우린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어때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그 쿠폰은 어떻습니까? 쿠폰을 받으면은요, 쿠폰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가능이라는 이러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그 쿠폰을 너무나 아끼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그러면은 이 쿠폰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도 그렇습니다. 혹 몰라서 대수롭지 않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가 이 십자가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이 쿠폰 무용지물, 유효기간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 쿠폰은 무용지물이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은 이 쿠폰이, 십자가의 쿠폰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은혜라는 쿠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값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유해준다 해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하지만은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믿음의 참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십자가의 의미는 섭리와 시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섭리와 시험입니다. 이 섭리와 시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섭리가 무엇인지 또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애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애정된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야,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즉 구원의 목적이 예정된 역사대로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용어들이 조금은 혼동되시죠?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해 언급할 때면요, 신학 용어로 보면은 예정과 섭리의 역사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애정이란 무엇입니까? 애정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정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들이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스케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스케줄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스케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차면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한편 역사라 함은 무엇일까요? 역사라 함은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지신 섭리와 역사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는요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3단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첫째, 보존의 역사. 보존의 역사는 지키심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해주셔요? 지켜주시죠. 예를 들면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그냥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불병과 불마를 타고 와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불기둥으로 막으시고요. 바다 속에 수장을 시키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뭐한다고? 믿기만 하면 실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또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해코자 하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을 때?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깨워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은요, 원수들이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께 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구나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또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쫄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요.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거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 때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나가셨습니까?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아주 다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떤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소년 다윗이 나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협력의 역사. 협력의 역사는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죠? 이번에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고난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실패하고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당해서 힘들어하고 분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지 못해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속수무책이었던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힘든 것을 쉽게 하시는,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좋겠구나. 이 고백이 언제 나올까요? 이 고백은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러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성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복음성가를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 복음성가가 몇 장 뭐 어떤 가사였지?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가사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늘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내가 내게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해라. 너는 담대해라. 오직 나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존심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내미십시오. 날 구원하시려고, 바로 나를 도우시려고 내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을 보면은요, 문고리가 밖에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마다 보면.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는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셋째는 통치의 역사입니다. 통치의 역사는 인도해 주시는 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로 군대부터 지켜주셨을까?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축복의 자리에도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중에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어디에를 들어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보면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과 밤의 차이가 얼마나 기온 차이가 심한지요. 밤에는 무지 추워요. 그래서 담요 같은 것들을 항상 이렇게 덮고 다니지 않습니까? 의복도 되고 밤에 이불도 되고 이렇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종종 저 자신이 성도님들에게 반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단 말은 하면서 왜 내게는 그럴 것이라고 안 그럴 것이라고 믿어버릴까요? 그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됐어. 그러나 그건 성경 말씀이야. 내게는 아니야 라고 믿어버리십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믿음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비교해보세요. 턱없어요.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의 믿음 회복하십시오. 부디 예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냥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된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를 믿고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진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언제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섭리를 알았다면 시험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끔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지키심, 도우심, 인도하심 역사만이 아니라 시험의 역사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모든 시험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믿는 자에게 사단의 역사가 잠시 허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서도 사단이 의의 제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잠시 허용할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사단도 이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혈육, 혈육의 동생을 인신매매범에게 넘겨버렸어요. 이후 노예로 또 죄수로 고난받은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택한 자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단의 시험까지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은 멀리서 올까요? 가까이서 올까요? 가룟 유다의 가까운 데서 은삼십을 줄 테니까 예수를 내게 넘겨? 누군지 말만 해! 이거 아니에요.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여러분, 이건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 나한테 할까요? 아니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가장 가까운 형들, 이 형들이 바로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었어요. 가장 가까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하나가 배반과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렇듯 시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아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친구,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저 인간. 그렇게 해보셨죠?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시험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붙어서 맞불 작전으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능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심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싸바싸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좀 뭔가가 홀가분해진 것 같겠지만, 이것이 뒤에서 나를 띵 치는, 우리 그저 뒷담화 쳤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만 하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신앙의 선진들의 교훈을
보면 신앙적으로 잘 대처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시험을 만나시거든 아니 이미 시험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이 모두 가룟 유다에게거니 생각해버리십시오. 마음에 불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드드득 드드득 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라와봤자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래,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했구나.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야야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야 네가 나를 쫓아다니고 내 제자라고 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시험이 인간인 것은 아니 시험이 은혜인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필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비교합니다. 고난의 보따리를 보고 지레 겁먹지 말아라. 왜? 그 고난의 보따리를 보아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면서 그 앞에서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뭐예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 안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터널이 끝없이 끝없이 영원한 터널이라면은요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둠 속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을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만치에서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한 줄기에 밝은 빛이 비춰오죠. 자 터널의 끝이 있듯이 모든 문제에서도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아주 없기를 구하지 말고 시험이 속히 진행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있을 것이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도 있게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까지 가실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렇듯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다게 보장됐어요? 승리가 보장됐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짓거리를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십자가의 승리도 있어. 그래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자. 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게로 그 축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샬롬 축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이 얄미우니까 저 사람 위해서는 기도 안 해. 아니요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 가룟 유다겠구나. 그래 네가 가룟 유다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면 두근두근두근 그렇잖아요. 두근두근 그런데 그 시험을 끝나고 나면 어때요?
평화롭잖아요. 에휴, 야야 잊어. 잘 봤다 못 봤다 결과에 맡기자. 세상의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꼭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뭘까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매번 똑같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운전면허 국가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운전면허 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또 다시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요. 언제까지? 면허증을 딸 때까지. 자, 이렇듯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그 오는 시험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물질로 시험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은요, 그 시험을 통과하겠죠. 근데 물질의 시험 든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만 자꾸 구하다 보면은요, 그 시험이 계속해서 연장돼요. 그 시험이 또 오고 또 오고 그 시험이 통과할 때까지, 운전면허증 아까 딸 때까지 하듯이 통과할 때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시험이 옵니까?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한번 실패한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히 한 번은 시험을 끊고 넘어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우리의 신앙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 하루한찌개 점프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오는 시험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바라기는 이번 참회요 믿음이 반드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젠 정리가 조금 되는지. 자, 반복하자면 물질 시험에 합격 못하면 그 다음 시험 문제 제출이 뭐라고요? 물질. 사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람 시험에 들.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열심히 섬기다가 시험에 들면, 아우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이 교회 안 와, 다른 교회 갔어. 아니 이거 더럽다고 피하고 왔더니 더 큰 문제. 그런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맞닥뜨려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똑같은 시험 문제들이 제출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맨날 똑같은 시험만 치다가 주님 나라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아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 이거 몇 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음에 제가 설교 또 이거를 해도 뭐 좀 여러분들이 잊어주는 은혜가 있어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 이 시험을 통과만 하면은 나는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한마디로 승진. 직장 생활에서 승진한다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어떻게 놓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의 역사가 아예 내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인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 틈으로 사단은 시험거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늘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 이미 구원이 예정된 자로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시험은 있을 것이나 송도라면 시험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게 시험이 있다면 그 탓은 하나님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시험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아무쪼록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